안녕하세요, 편입니다. 오늘은 게이밍 체어의 명가 제닉스의 고급 게이밍 의자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제품명은 아크레이싱 게이밍 체어 타입 2 카본 에디션입니다. 제닉스의 아크레이싱은 레이싱 버킷 체어를 모티브로 하여 출시된 제품인데요. 이미 많은 프로게이머들과 일반 게이머들에게 가장 인지도 있고 사랑받는 게이밍 체어 브랜드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레알 마드리드 의자를 선물 받아서 리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허나 이번에는 일반적인 아이템이 아닌 고급진 제품을 소개할까 합니다. 일단 저는 덩치가 크고 키가 큰 편이라서 의자를 선택할 때 하부 시트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그 후 등받이, 내구성, 재질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데요. 디자인도 마찬가지지만 영상을 촬영하고 영상 편집을 주로 많이 하는 편이라서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자는 일단 자기 몸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게이밍 체어는 처음에 출시됐을 때는 레이싱 체어의 형태와 180도 틸트 지원, 팔목 받침대가 높낮이가 조절된다 이런 느낌으로 상당히 많이 어필이 돼서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군이죠. 이 제품 또한 180도 틸트 지원이 되는 제품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제품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평평한 구조로 되어 있는 좌판 시트이죠. 자, 제품 자체가 565mm의 넓은 시트에 등판을 뒤로 기울였을 때 좌판이 움직이지 않는 형태이면서 좌판 자체가 평평한 구조, 양쪽 날개 쪽지로 되어 있는 구조가 아니라 평평한 구조입니다. 날개로 되어 있는 것은 저같이 골반이 큰 사람들은 이 허벅지가 상당히 아프죠. 그런 것을 없고 그냥 평평한 구조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제품을 선택하게 됐죠. 물론 쿠션감도 최상급이고요. 자, 그리고 또 전체 재질이 고급 카본 PU 가죽을 채택해서 최상의 마감과 내구성, 그리고 높은 품질, 그리고 오래 사용했을 때도 마모감이 많이 적다는 내용을 많이 본 듯 하네요. 또 호디 팔걸이를 채택해서 상하, 앞뒤, 좌우 자유롭게 유저의 체형과 상황에 맞게끔 조절이 가능하죠. 그리고 SGS 인증을 받은 튼튼한 알루미늄 하판 지지대는 높은 내구성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키가 크신 분들은 좌판을 높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른 제품분들은 높낮이 조절을 담당하는 가스 스프링이 얼마 쓰지 않고 고정이 안 되거나 이렇게 가스가 쉽게 빠지는 경우가 보여서 또 교체를 해야 되는 아주 번거로움을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서 클래스 4 가스 스프링을 장착해서 최대 150km까지 지탱이 가능하며 쉽게 가스가 빠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또 이 제품은 등받이 쿠션은 위아래로 조정되는 결착이 가능한 제품이라서 사용자의 체형에 맞게끔, 상황에 맞게끔 허리, 등, 목으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으로 커스텀을 할 수 있죠. 물론 탈착도 가능한 제품이죠. 처음에 앉았을 때 이 제품은 어떤 의자보다도 편안하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뭐 기존의 의자들 여러 의자를 제가 소개시켜드렸지만 다른 의자도 다 편한 편이지만 이 의자는 뭔가 착 감는 느낌이 있습니다. 일단 좌판이 너무 넓고 전혀 굴곡이 없이 평평한 부분이라서 그런 느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체형에 정확하게 맞는 느낌입니다. 여러분들도 FPS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 마우스를 많이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최상의 인생 마우스를 찾기 위해서 많은 제품을 사고 팔고 방출하고 테스팅을 해보고 타건 해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근 3년간 의자를 아주 많이 교체했습니다. 제가 리뷰한 것만 해도 5개가 넘을 정도로니까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뭐 한 20만원대부터 40만원대까지 쭉 써왔지만 그냥 전문적으로 의자 브랜드를 찾아서 100만원 상당의 제품을 살 것까지 고민하고 있었던 찰나였습니다. 그때 이 아크레이싱 게이밍 체어 타입 2 카본 에디션을 만나서 이제 의자에 대한 고민은 없어질 듯 하네요. 저처럼 덩치가 크거나 의자를 한번 사면 오래 사용하시는 분들, 의자에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시는 분들은 가정에 이런 고급 의자 한번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다네요. 먼저 이 제닉스 제품의 또 아주 좋은 점은 가까운 제닉스 오프라인 체험존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래서 의자 또한 본인의 체형에 맞게끔 어떤 의자가 나한테 맞는지 마치 키보드를 타건 하거나 마우스를 그립할 수 있는 체험을 해주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가서 직접 앉아보고 느껴보고 여러분들이 맞는 제품을 선택하시면 아주 후회 없는 구매가 될 것 같죠. 아무래도 뭐 마우스나 키보드는 방출이 쉽지만 의자 같은 경우는 한번 사면 방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의 의자를 앉아서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무릎과 허리, 목, 디스크 무조건 신경 쓰셔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꼭 체험종 가서 체험을 해보고 이 제품을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역시도 가까운 체험존 가서 체험을 하고 선택을 했습니다. 이 제품은 전체적인 디자인과 쿠션, 시트의 크기와 넓이, 4D 팔걸이, 그리고 등받이 쿠션의 높이를 조절하는 등 저에게 딱 맞는 옵션을 지냈는데요. 허나 등받이 쿠션이 사용성은 좋은데 외형 멜빵근처럼 이렇게 되어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좀 뭔가 마모되지 않을까, 그리고 외관상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바퀴가 이동할 시 약간의 소음이 발생한다는 아쉬운 점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제품이고 저 체형에 딱 맞는 제품의 의자를 이렇게 선택하게 돼서 만족하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기존에 저는 새로운 제품만을 리뷰를 많이 진행했었죠. 하지만 앞으로는 이미 출시된 제품이라도 인기 있는 제품, 뭐 몇 달 후 사용기도 계속 리뷰를 진행할 테니까 리뷰 쪽으로 많은 콘텐츠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 영상에서 필수 코스인 언박싱과 조립 영상이 빠졌죠. 이번에는 특별하게 뒤편에 준비했으니까 영상 잘 감상하시고 여러분들 알죠?